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눈치 싸움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발언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16일과 17일의 금리 발언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친화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섣부른 판단보다는 조금은 늦춰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점도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에 대한 조금은 위험 요소가 시그널이 좀 발생을 했는데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실물 경제 지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 좀 관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연기금이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번 주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유동성에 대한 시장은 아직도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추격 매수 금지, 눌림 매매 오케이. 이런 시장 전략이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이 기준금리, 이 국채 금리의 등락에 따라서 지수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연준에서 금리에 관련된 좀 어떤 발언을 할지 꼭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가 관련주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눌림목을 공략한 매매 전략 유효할 것 같다라는 부분 짚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마켓컬리는 개인 투자면 좀 많이 생소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켓컬리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입만 하고 이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쿠팡 유가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증시에서 100조를 쿠팡이 도달 한번 했기 때문에 네. 또 미국의 나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할 수 있는 업체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마켓컬리라는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어떤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신선식품 배달이라는 부분으로 좀 유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선식품을 당일에 배송할 수 있는 안전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좀 두각을 받았었고요.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재료에 대해서 지금은 박스피 장세에서 좀 굉장히 갈피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재료의 그 발생은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급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마켓컬리의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KSP드라든 거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팜스코라든지 이렇게 제품을 납품한 업체 혹은 지분을 갖고 있는 뭐 SK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이 좀 두각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